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낚시의 핫도그 돌려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그 안면도 여행 중에 어저께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얼큰한 짬뽕이 생각나서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백사장의 길목식당이 추천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는 해물이 많이 들어간 백사장 짬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사장 안쪽에 있는 짬뽕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오셔야 돼요. 첫째 줄. 저희 내일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내일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첫째 줄, 셋째 줄, 월요일, 정기, 휴무라고 합니다. 자, 안에 주방이 따로 이렇게 바로 마련되어 있고요.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으로. 네, 방으로 되어 있어요. 가격은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쫙 한번 볼까요? 가격 한번 볼까요? 가격 한번 쫙 보세요. 짜장면 5,000원이에요. 짜장면 5,000원. 저렴하네요. 일반은 비슷하고, 네, 이제 여기 갈비짬뽕이 1인이고요. 백사장 짬뽕은 2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는 카메라를 숨겨서 그러면 어떻게? 응? 자, 몰래 카메라로 한번 얼마나 맛있는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카메라 숨길게요. 전화하고 있어. 알았어요. 우와. 나왔네요. 우와. 상당히 빨리 나옵니다. 우와, 이게 뭐죠? 우와, 집게로 구워봐. 우와, 낙지 한 마리 됐어. 낙지. 가리비부터. 우와, 가리비. 회자네. 우와. 가리비 됐으네. 가리비 겁나게 많아. 우와. 왕가리비. 좋아요. 국물 맛도 일단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맛볼까? 어떤가? 짬뽕이라고 하기보다는 짬뽕 맛은 나지만 얼큰한 해물탕의 맛이 얼큰한 해물탕. 우선은 여러분들 이거 잘라볼게요. 먹기 편하게. 전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복 들어가 있고. 앞에 여러분 진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주가. 요거는 저희 해물 담당은 우리 집사람이에요. 진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주가. 호박도 들어가 있고, 여튼. 나는 4개월에. 좀 더 먹어야겠다. 하나 놓고 소주 한 병 땡기긴 아주 좋은 맛입니다. 일단 해산물은 진짜 많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니 뭐 해물탕도 작은 거 소짜 이 정도면 뭐 가격 대비는 해장고로 같아요. 면을 건져줘 내가. 먼저 건져줘 봐라. 짬뽕 국물은 절대 숟갈로 떠먹어서는 맛을 모르죠. 아시다시피. 이게 무슨 뭐 바지락 칼국수 먹는 거 맹케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이에요. 아, 맛있어요. 아, 국물을 확실히 이렇게 먹어봐야죠. 짬뽕 그지? 그치. 나는 해산물 좋아해서 해산물을 좀 듬고. 발가락이 좋습니다. 담백하고 아주 좋아요. 적당히 맵습니다. 특이해요. 해물탕 같은 짬뽕이라고 할까? 내가 저게 먹었어. 밥이 맛있네요. 밥 말아 먹는 게 맛있다. 짬뽕 국물은 확실히 밥도 말아 먹어봐야 알지. 단무지. 이 정도면 괜찮지 뭘. 와, 좋습니다. 뭐 속이 아플 정도로 맵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질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으로 봤을 때 85점. 저는 한 70. 저는 85점 정도.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두 개로보다 하나로 나눠서 이렇게 있었으면은 아마 90점에 가깝지 않았을까. 골목식당
해서 여러분들 백사장 짬뽕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유튜브 캔나새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빠밤.